그러면 AI 선배는 어떻게 접속하나요? 우리 학교만의 AI 선배, 다른 학교와 차이점, 특별한 점 뭐가 있을까요? 돌아온 쿠키즈 온 더 블럭 앵커 정영희, 앵커 김도연입니다. 네, 오늘 만나볼 분은 저희들의 선배라고 하는데요. 이분이 굉장히 특별한 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바로 AI 선배를 만나볼 건데요. 비대면 시대에 고민이 많은 후배들을 위해 AI 선배가 직접 도움을 주겠다고 합니다. 지난 11월 5일 고려대학교 AI 선배는 제2전공 탐색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학교 측은 제2전공 탐색 서비스를 통해 학생들이 정보의 제한으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 밝혔습니다. Drifting on the ocean, sometimes I pass by an island, but there's nothing there for me. I move on as the wind blows. 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디지털정보처 데이터오브팀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근무하고 있는 문기범이라고 하고요. 저도 고려대학교 공고학번 심리학과 졸업생인데, 이렇게, 네, 이렇게 두분 후배님들과 같이 AI 선배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너무 영광스럽고 좋습니다. 그렇다면 AI 선배는 어떤 분이신가요? 사실 이 AI 선배는 지난 20년간 학교를 다녔던 선배님들이 이 학교에서 어떤 수업을 들었는지, 어떤 책을 읽었는지, 어떤 비교과 활동을 했는지 이런 모든 데이터들을 이제 하나로 통합을 해서 후배님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교육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특히 요즘같이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접촉이 제한되고 있는 요즘 같은 때 후배님들한테 조금 더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이제부터 AI 선배를 통해서 강의, 비교과 프로그램, 그리고 이중전공을 추천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AI 선배는 어떻게 접속하나요? AI 선배 접속하는 방법이 이전에는 포털을 이용해서 접속하는 방법이 있었고, 이제 이번 학기부터는 직접 URL을 통해서 접속을 할수 있는데요. 먼저 포털은 로그인을 하신 이후에 정보생활을 클릭을 해주시면 이 아래쪽에 AI 선배를 누르시면 이제 AI 선배 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URL은 외우시기 쉽게 AIKU 줄여서 아이쿠. 아이쿠.korea.ac.kr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로그인 페이지가 뜨게 될 텐데, 본인의 이제 포탈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을 해 주시면 이제 메인 페이지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김도연 앵커가 해볼 텐데요. 어떤 이중전공 하고 싶나요? 저는 약간 잠깐. 저는 이제 관심사가 약간 국제시사에도 관심사가 있고 경영에도 조금 두루두루 있는데 조금 기대되네요. 과연 이중전공을 제가 아직 하고 있지 않아서 이 친구가 잘 맞춰줄 수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저는 사실 이제 비밀 말씀드리자면 저는 오늘 하기 전에 먼저 이걸 살짝만 들어가 봤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도 솔직히 놀라긴 또 놀라긴 했지만 처음에 이걸 봤을 때 제가 딱 생각한 이중전공으로 추천돼서 정말 놀랐습니다. 이제 이건 바로 제가 수강 신청을 성공적으로 할수 있었던 결과물이 아닌가 싶네요. 저 그래서 사실 제가 가장 눈여겨보고 있는 국제학부 아니면 이제 물론 학점 컷이 매우 높지만 경영도 있긴 있고요. 몰랐던 학과들도 있네요. 이제 융합전공 중에 통일과 국제평화 융합전공도 있고 거의 약간 영어나 네 정치 네 그쪽으로 많이 나왔네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비교과 추천을 받을 건데요. 한번 이제 키워드를 하나 입력해 보도록 합시다. 네, 정행 하나 입력해 주세요. 아까 제가 했던 데이터 인공지능 컴퓨터를 볼게요. 한개더 없네요. 왜 아직 안 나오는 건가요? 비교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쿡하이브에 있는 비교과의 데이터를 모아서 추천 결과가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쿡하이브 시스템이 아직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그 전공 과목이나 교양 과목, 제2전공만큼 추천 결과가 다양하게 제공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학생 여러분들께서 쿡하이브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또 거기서
비교과 신청이나 아니면 활동 이런 것들이 활발해지다 보면 비교과에도 더 많은 결과가 제공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비교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은 아예 없는 건가요? 제 생각에 만약에 여기서 키워드를 데이터 이렇게 하나만 입력을 하시면 이런 경우에는 네 나올 수 이 세 가지 키워드를 모두 포함한 비교과 활동이 아직 잡혀 있지 않다 보니까 비교과 결과가 제대로 다 추천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네, 아까부터 궁금했던 점이 있는데 인기 키워드에 상당히 민감한 키워드들 몇 가지 있어요. 보면 제가 읽어드리면 여기 정치적 발언이 될 수 있는 정치인들 문재인, 박근혜 등의 키워드도 있는데 이런 키워드는 필터링이 되지 않는 건가요? 저희도 처음에 이런 키워드가 나왔을 때 이걸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조금 고민을 했었는데요. 무엇보다 저는 지금 현재 고려대학교 재학생 여러분께서 이런 정치인들과 관련된 내용을 배울 수 있는 전공 과목이나 교양 과목들은 어떤 게 있을까 이런 관심의 정도를 반영한다고 생각을 해서 특별히 인위적인 필터링을 적용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키워드 문재인을 검색했을 때 뭐가 뜨는지 해보겠습니다. 한번 다 모아볼까요? 이렇게 여기까지. 선거와 투표 행태. 진짜 정치 관련된 과목을 추천해주긴 하는군요. 비교과나 1등이 정치 의견 받았어요. 아무래도 저희가 처음 홍보 소통 창구로 사용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고파스였는데 고파스의 활성 사용자분들께서 정치적인 것들에 더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런 키워드가 많이 잡힌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현재 다른 대학교에서는 AI 서비스가 한창 개발 중인데요. 우리 학교만의 AI 선배, 다른 학교와 차이점, 특별한 점 뭐가 있을까요? 그 다른 대학들도 이제 앞으로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대면 접촉이 제한되면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개시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우리 AI 선배는 100% 고려대학교 내부 인력과 기술력으로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특별한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고려대학교에 존재하는 연구팀이 참여를 하기도 하였고요. 학부생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UI, UX 개발 및 개선에 도움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까지 이중전공, 그리고 과목 추천, 그리고 비교과 추천을 받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직 이중전공을 하고 있지 않은데 제가 평소에 관심 있던 분야로 추천이 다 나와가지고 사실 원래 알고 있긴 했지만 그래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조금 더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오히려 이번 AI 선배를 통해서 이중전공 서비스만 알고 있었는데 저한테 도움이 됐던 건 전공 추천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과목을 찾을 때 항상 수강 신청할 때 쿨루나 별표 평점을 통해서 많이 봤는데 오히려 제 관심사를 통해서 제가 듣고 싶은 강의를 추천받을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도 AI 선배 많이 사용해주세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저희는 KTV 앵커 정영희, 김도연, 그리고 AI 선배였습니다. 그리고 문기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작! 구독과 좋아요!